장사도 팽개치고 찾아간 곳. 좋네. 예. 갈게요. 엄마 아주 단지가 나. 단지가 나지. 오늘 아니 좋구나. 언니는 꼬마가. 아니 근데 저 꼬사리 산에서 끌어놓음. 아니. 아니? 시냇물도 안 사? 아니. 시냇물. 시냇물도 안 사? 아니. 시냇물 좋아? 영초가 여놓고. 많이 줄게. 한 그릇에 주기로 했어. 시럽 보더라도 좋은 게 갖고 가. 그게 갖고 와서 예. 얼마인지 사고. 아 갖고 와서 보고자 흘리게. 손님이 없다면 찾아 나서라. 발로 뛰는 영업으로 주문까지 받아오는 순복 할머니. 힘들다고 납작 엎드려 있을 사람이 아니다. 돈이 아니면 물물교환을 해서라도 물건을 해치운다. 93세의 영업 기술이다. 인심도 한 움큼 더 물어준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있었습니까? 아니 나 올해 그거 처음으로 갖고 왔어. 아니 언니 팔아. 하시오. 팔아. 고마워요. 팔 것이 있으면 뭐든 가져나와 현금으로 만드는 오일장의 완판녀. 나는 어디로 가도 무엇을 갖고 오면 잘 팔아. 그러니까 내가 계속 아는 게 그지. 어쩌다 오지 않아. 버섯. 능이 버섯, 속이 버섯, 야, 따오면, 그때는, 미련을 세게 걸고 못 팔아. 팔 오다니. 그게 내가 팔고.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장을 보러 나온 며느리 규옥 씨가 찾아왔다. 그냥 화장실 가고 자니까, 가려고. 내가 앉아서 끼고 갔다 와. 내가 줄 건데, 내가 줄 건데. 화장실 갔다 온대. 장사하느라 화장실도 못 가셨단다. 그런데 귀옥 씨 꿔다 놓은 보리자루가 따로 없다. 목소리 원래 얌전해 갖고 크게 못 해. 22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순복 할머니의 힘. 며느린 도무지 따를 길이 없다. 이제 나물은 매진임박. 모두 깔끔하게 팔아버렸다. 많이 파셨어요 할머니? 뭐이 많이 팔아. 말은 짜게 해도 두둑해진 주머니. 무거웠던 짐을 탈탈 털어 빈 수레로 돌아간다. 옷 다 팔았어? 옷 다 팔았어. 그냥 왔어? 다 팔았어? 팔았어. 우와, 재주 가셨네. 아이, 그, 어떻게 다 팔았대요? 어이씨, 세상에. 와이프, 고생하셨네, 고생하셨어. 며느리 눈엔 아무리 봐도 신기할 따름. 오늘 고생해갖고 판 돈 어떻게 생겼니? 구경 좀 해보면 안 돼? 응? 구경하면 뭐 돼? 그래서 구경을 해. 안 보여줘? 몰라. 그냥 구경. 구경 봐봐. 몰라. 응? 아우 죽었어. 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돈이잖아. 난 돈이 제일 좋아하는데.